35페이지 8번, 선생님이 나오죠. 축적 변경. 나와야 나와. 오늘, 올해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축적 변경은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고, 별표가 5개짜리예요. 자, 축적 변경은 올해 독자적 문제로 한 100%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축적 변경이 뭐 이해할 게 없어요. 저 한번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 옆에다 요 가로 열고 요거 하나 써놔요. 자, 축적 변경 신청도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뭐도 가능하죠?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 특히, 요 축적 변경은 요 의미상으로 요거 자꾸 신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축적 변경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잘 살려놓고, 그럼 축적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축적 변경의 개념 하나 잡아보죠. 개념, 어휘. 그럼 어휘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지적도 현관편잖아요. 지적도. 자, 지적도. 지적도에 등록된,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로 어디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가는 거. 그럼 두 가지 측면에다 포인트를 달아야 되네. 무슨 도? 지적도. 그럼 축적 변경 임의하도는 뭐 된다?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 그럼 자기가 활용을 해 먹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자 도면 우리 축적 변경에서 도면에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X일까요? O일까요? 도면에 X가 되죠. 도면은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거든. 지적도, 임야도. 그럼 똑바로 우리가 암기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축적에서 어디로? 큰 축적으로. 그럼 대에서 서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자기가 그렇게 이제 또 착상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500분의 1을 자, 1200분의 1로 변경한다. 축적 변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어디에서 어디로 갔죠? 대에서 서로 가는 것. 이거는 축적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어디에? 지적도에. 어디에서 어디로? 자소에서 대로 가는 것. 그렇게 이제 딱 암기해둘 필요가 있죠. 자,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착상을 해봐요. 대상이라는 것은 왜 축적 변경을 하는가? 요게 이제 실체적 요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처음 강의 쓴 사람은 여기에다가 Y라고 하나 써놔봐요. Y. 왜라는 거죠. 왜 축적 변경을 하는가? 그러면 한번 봐봐요. 그럼 자기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미 이제 갈고 있는 것을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어요. 두 필지로,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축적이 다르니까.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걸 잘하는 겁니다. 통일성. 대에서 서로 가요? 소에서 대로 가요? 소에서 대. 그러면 몇 분의 1을 본체야 돼? 600분의 1을 500분의 1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밀도가 높아지네요. 그럼 두 필지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축적이 다 다르면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럼 봐봐요. 그러면 1번의 키워드가 어디예요? 규모가 작아서 행간편 써놓고. 자, 규모가 작다 그러면 축체해야 돼.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규모를 높여야죠. 그럼 무슨 성이? 정밀성이다. 자, 동일한 지번 구역에 서로 다른 줄 쳐놔봐요. 서로 다른. 그러면 무슨 성을 기억해 서 통일성. 그럼 세 번째 뭐예요? 관리.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안개에서 이제 문제 푸는 사람들을 잡아요. 자, 축적 변경의 요건은 지적도의 통밀성과 지적도의 정밀성만 해당한다. 어때? X. 또 뭐도 포함된다? 관리. 그렇죠. 관리가 이제 최근에 유입이 돼가지고 관리라는 측면도 우리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한번 숙지해 둬야 되고요. 자, 성인과 관련돼서 이제 성인, 그러면 우리 이제 성인과 관련돼서 우리 배웠죠. 자, 축적 변경 지적서 관측이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거기에 우리 벌써 암기가 된 사람들은 봐봐요. 무슨 축전이에요? 반지 축전. 이렇게 암기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옆에다가 이제 반지 축전. 이렇게. 자, 반이 뭐예요? 반출이에요. 반출. 지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전산자리요. 반지 축전. 전산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그럼 올해에서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어딜까요? 자, 요 전산자료 이용하고 독자적 지문으로 나온다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인데 올해 축적 변경이 절차가 나온다면 요 축적 변경도 뭐예요? 가용해서 써먹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작년에 사실 요게 2.5점짜리거든. 축적 변경 이용과 관련돼서. 그래서 반지 축전 다 숙제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합병 성인 X가 있어요. 그럼 성인 X가 있다라는 것은 축적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성인을 요한다. 어때? X죠. 그러면 시도지사 성인을 요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개를 딱 숙제해놔야 돼. 키워드는 거기 합병 키워드 잡아요. 2번에 대해서, 자, 첫 줄, 두 번째 첫 줄 쭉 가면 사업 시행에서 제외, 이걸 다 경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크게 이제 저희가 외우면서 생각을 할 거는 축적 변경 시, 자, 축적 변경 시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는 것들, 이제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도 있죠.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자, 축적이 서로 다른, 축적이 다른 지적대, 각각 등록돼 있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시도지사 승인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옆에다 하나 묶어놔요. 마무리를. 자, 끝에다가 요 두 개를 요 옆에다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되는 것은 승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요렇게 하나 써놔요. 자, 면적만 새로 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걸 간혹 가다 우리가 이제 장난을 쳐요. 지목만 새로 정한다가 아니라,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옆에다 살을 조금 붙여놔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외우면서 공부하실 때,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 두 개.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 얘네들은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그렇게 이제 안기를 딱 해놓으셔야 되고. 자, 축적변경위원회 있네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약간 희박합니다. 작년에 2.5점짜리가 여기서 나왔거든. 자, 축적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청강이 듣는 사람을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심의 얼결기간이에요. 심의 얼결기간이다. 또 하나는 비상설이라는 거예요. 비상설기간이다. 비상설기간이다. 비상설기간. 자,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 그러면 심의 얼결. 그러면 얼결 종격수가 하나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상설기간이, 비상설기간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해 두는 거고 요 심의 얼결기간이 작년 27회 때 2.5점짜리가 됐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번 쳐보자고, 우선. 자, 몇 명 이상이? 10명, 5명 이상 몇 명? 10명.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한번 숙제해 놓으라고요. 5명에서 10명이다. 그래서 요렇게 잘라요. 그래서 약분해 봐요. 2분의 1. 그래서 토지소유자 몇 분의 1이 포함돼야 돼? 2분의 1. 17회 때 출제될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소유자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거기까지 안겨 놓으세요. 그러면 위원장 및 위원이 나오네. 위원장 지적소관청이 지명. 비상설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심의 얼결 기간이 나와요. 이게 작년에 2.5점짜리. 따지고 보면 작년에 요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 심의 얼결 기간에서 뭘 하나 집어넣었어요.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작년에 안 해왔더라도 봐봐요. 자, 다음 중 축적 변경이 심의 얼결 사항이 아닌가? 4번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축적 변경 무슨 사항이? 성인. 성인은 누가예요? 시도지사가 하잖아. 근데 문제를 봐봐요. 마음만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봐봐요. 여기 무슨 사항을 물어봤죠? 심의 얼결. 여기는. 성인. 그러면 여기 심의 얼결 반어잖아. 반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들을 안 외우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들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심의 얼결을 봤는데 성인을 물어, 성인 사항은 말이 안 되잖아. 심의 얼결 물어봤지 성인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요게 출제된 게 읽어봐요. 무슨 축전? 반지 축전. 그래서 축적 변경의 성인은 누구의 성인이 필요하다? 시도지사.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반지 축전. 이해를 시켜놔도 틀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단축기 이용해서 반지 축전. 이렇게.
자, 그러면 1, 2, 3, 4 관련돼서는 한번 점검해 두시면 돼요. 올해 출제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 회의와 관련돼서 나오네요. 자, 회의는 위원장 회원 찾았어요? 회원 초입, 뭐라고 써놨어요? 며칠 전까지라고 써놨어요? 5일 전까지. 5일 한강 편잖아요. 각 의원에게 무슨 통지? 서면. 요 작년에 5일을 7일로 얹혔어요. 그래서 작년에 요것만 잘해왔더라도 작년에 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7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5일. 제조경 가반수 출석으로 결과하고 얼결. 출석경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걸 뭐라 그래? 얼결 정적수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요 부분에 넘기기 전에 그러면 잡아봐요. 요렇게 이제 잡아야 돼요. 자, 저희가 자, 축적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직감도 가능하다.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소에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축적 변경입니다. 자, 축적 변경 그러면 요건 대상까지는 통일성, 정밀성, 관리. 머릿속에 크게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럼 축적 변경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승인을 요하지 않는 A 조건이 두 개가 있죠.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 뭐만 새로 이정해? 면적만 새로 이정한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거기까지는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36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자, 적적 변경 및 전산 절차. 그래서 이제 이제 순서대로 이거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토지 소유자 절차 나와봐요. 토지 소유자. 몇 차예요? 자, 그러면 절차와 관련돼서 봐봐요. 요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자, 눈으로 외워요. 그냥 토지 소유자 잘라요. 잘랐어요? 네, 소유자 몇 자? 세 자. 토지 두 자. 몇 분의 2? 3분의 2. 자, 그러면 17회 때 3분의 1로 장단을 적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어디로 가요? 축적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자, 그러면 거기, 그러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그러면 축적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축적 변경의 승인상. 누가 승인하죠? 시도지사. 그러면 심사 결과의 통지. 그게 나왔죠. 그러면 거기 첫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을 묶어서 이게 이제 무슨 통지라고 그래요? 다 써놨을까요? 뭐라고 써놨죠? 사전 절차라는 거예요. 사전 절차.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절차가 이제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자, 축적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벌써 그러면 외운 사람 아까 전제요건으로서, 자, 언제나 축적 변경의, 축적 변경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두 개를 담고 있어요.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축적 변경은 이제 사후 절차들이 정제되겠죠.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다 행간편 닦아놔요. 공고. 자, 공고 몇 자예요? 두 자. 그래서 20일로 딱 행간편 놓고 눈으로 익히란 말이에요. 저 머리, 암기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눈으로 익히라고. 시행공고는 며칠? 20일. 자, 시행공고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토지 표시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해야 돼. 그러면 경계점 표지. 그러면, 자, 경계점에서 여기 이제 행간편 닦아놔요. 경계점. 경계점 몇 자죠? 세 자. 그래서 30일로 딱 행간편 전환하고 30일. 그러면 설치 거기 자 경계점 표지 설치해서 여기에서 설치 옆에다 좀 살을 이제 좀 붙여라고. 여기는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이니까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자 간혹가다 이제 함정을 판다고. 자 그러면 경계점 표지 설치 며칠? 30일. 자, 토지 표시 결정을 하죠. 그럼 봐봐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들 봐봐요. 자, 토지 표시, 권리의 사실이. 사실을 툭 때리면. 등기 촉탁. 그래서 마지막 칸에 가봐요. 마지막 맨 밑에.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왜 등기 촉탁이 나오냐? 토지 표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봐봐요. 나중에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 담정 나열한 것 중에서 축적 변경 절차가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사전 절차, 요거 봐봐요. 토지 소유자, 축적 변경위원회 얼결. 누구의
시도지사 승인.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등기 촉탁. 이렇게 한다면 절차도가 형성이 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나가도 요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별로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 관계의 변동. 자, 이제 진짜 할래 안 할래? 그래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그럼 밑에 뭐로 빠졌어요? 청산금 이제 산정을 해야 돼.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청량을 하거든. 그러면 자 초과액은 이제 뭐예요? 청량을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뺏어와야 되고 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채워줘야 돼.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좌측을 한번 봐봐요. 필지별 증감 면적이 무슨 범위? 허용 범위 이내. 그때는 청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행강 편차놓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라도 축적 변경 이원에 하자. 그러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소유자 전원 행강 편차놓으세요. 자,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 합의 동그라미잖아요. 합의 행강 편차놓고 합의라는 말은 뭘까요? 합의라는 것은 요거는 특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변형해서 요렇게 지문이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요렇게 하나 쳐놨을 거예요. 무찬산 특약도 마다 가능하다라는 요런 지문이 하나 탄생해요. 그럼 무찬산 특약도 가능하다. 소유자 3분의 2의 전원이에요. 전원, 그렇죠. 전원. 자, 그러면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제외되는 것 딱 두 개. 자, 허용 범위 이내. 소유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 그렇게 딱 숙제해놓고. 그럼 청산금은 이제 공고를 하게 돼. 그래서 청산금 공고 찾았어요? 자, 거기는 좀 추가를 해놓으세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자, 공고 밑에다 조그맣게 밑 열람이라고 이렇게 딱 써놔요. 열람. 공고 밑 열람. 그럼 공고 밑 열람 하니까 눈으로 익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며칠이에요? 5, 15일이라는 거. 공사 공고 및 열람. 그래서 15일. 15일에 한강편 딱 끊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금을 공고하고 열람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해야 돼. 납부, 수령.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이제 결정 공고에 시행 공고에. 결정 공고.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결정 공고. 요거는 따로 이렇게 박스로 행강편을 쳐놔요. 시행 공고가 아니라 결정 공고입니다. 공고에다 이렇게 행강편 쳐놓고, 그러면 요 자리도 점점 많이 봐요. 시행 공고가 아니라 무슨 공고? 결정 공고. 공고 몇 자? 두 자. 그래서 20일. 딱,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청산금 납부 및 수령 찾았어요? 예. 그럼 납부와 관련돼서 납부는 지금 몇월로 돼 있어요? 3월로 돼 있죠. 그걸 지금 검체해야 돼요. 최근에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러면 납부 몇월? 6월. 수령도. 6월. 그러면 그 납부 6월을 딱 건져놓고 올해 그것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납부는 몇 월이다? 6월이다. 수령은? 6월. 그러면 납부와 수령은? 그러면 이제 6월로는 이제 장난은 안 치겠네. 공유 납부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납반역이라고 써놔요. 납반역. 작년에 납파삼으로 했는데 납반납. 납반역. 읽어봐요.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야. 그래서 납반 납반 6 이렇게 하는 말 해야 돼요. 그럼 수령은 그 밑에다 이렇게 써라요. 자, 수한 6이라고 써놔요. 수한 6. 그러면 수령 정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납반 6 수한 6. 근데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이 되는 것은 올해 반드시 출제되는 게 요거야. 요거. 납반 3이 아니라 납반 6이라는 거예요. 이게 3월이 6월로 개정돼서 올해 요 측면에서 올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납반 6, 수한 6 이렇게 해야 돼. 납반 6, 수한 6. 여기 올해 반드시 출제됩니다.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지져요. 장을 지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올해 축적 변경 절차가 별표가 다섯 개 간 거거든. 그래서 이런 정면에서 정리해놓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청산금 납부 및 수령에서 좌측으로 가봐요. 좌측. 차액 처리가 나와요. 차액 처리. 찾았죠? 차액 처리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 그거 조심해놓고요. 그럼 지자체에 대해서 부족액은 부담하고 초과액은 수입으로 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지자체를 국가로 건치면 액세가 돼요. 그래서 우리 청산금 차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13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아니라 뭐예요? 지자체. 그래서 우리 36페이지 거기 꽉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무슨 신청이죠? 이의신청. 그러면 이의신청 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의신청은 여기 한번 봐봐요. 이의신청은 이거죠?
이겁니다. 이거 요 짝대기입니다. 몇 개월이다? 1개월. 그렇죠. 눈으로 익히라고, 자꾸 눈으로. 그러면 이 신청은 누구한테 제기한다? 지적, 소, 관, 청. 조심해야 돼요. 자, 주적 변경, 연애, 을결이지. 뭐, 제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적, 소, 관, 청. 그러면 이 신청 1개월 이내, 주적 변경 이내 제출한다. 어때요? X야. 누구한테 이제 지적, 소, 관, 청. 자, 심의 의결로 가네. 심의 의결은 1월, 주적 변경이 심의를 의결하고, 이제 뭐, 이 신청도 받았으니까, 여러분. 자, 주적 변경을 확정합니다. 그래. 확정 공고야. 그럼 확정 공고는 빨리 나가야 돼? 천천히 나가야 돼? 빨리. 그래서 바로 열고 지체 없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축적 변경이 토지 이동 시기는 확정 공고일이요. 또 하나는 그러면 토지 이동 시기 확정 공고일은 언제나 청산금 납부 및 뭐라고 써놨어요? 지급이 완료될 때. 그럼 자체우측 잘 잡아놔야 되겠죠. 마선 정리, 지적 정리, 마지막으로 등기 촉탁, 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안 해올랍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이 오기 힘들어서 그러면 요거라도 눈으로 익혀놓고 특히 초점을 여기에다 좀 맞춰놔야 됩니다. 그러면 납부 몇 개월? 6개월 수령은? 6개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최근에 출제된 거야. 최근에 출제된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봐봐요.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축적 변경을 설명한 것 중, 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나왔죠. 자, 그러면 가봐요. 자, 다음 중 축적 변경 절차를 설명한 점, 가로 안에 바르게. 이 신청 몇 개월? 1개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출제 당시는 3개월로 출제됐습니다. 그때는 개정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올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야. 조심해서 전하느라. 그러면, 선생님 축적 변경, 그러면 축적 변경이 어렵다. 그러면 애우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눈으로 익혀놔요. 그래서 특히 그러고, 여기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계점 몇 자죠? 세자. 그럼 시행 공고 몇 자? 2자, 20일. 그러면, 자,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결정 공고는 며칠? 20일. 의 신청은 1개월. 납반, 역수, 한, 6. 그렇게. 그러니까, 출제원도 알고 있을 거예요. 출제원도 알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왜 그러면 자가 붙여서 나오느냐? 자, 납반 6인데, 6개월은 누구나 출제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제원이 여기에다 허점을 팔 필요가 있어. 그래서 같이 해와야 돼. 그래서 저도 출제를 하려고 그러면 저도 출제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약간 그러면 쉽게 출제된다면 이걸 3개월로 건질 거고 올해 출제가 된다면 올해 출제됩니다. 형님들을 붙이자. 그러면 3개월을 6개월을 3개월로 건져 놓을 거고 좀 떨어뜨리자. 그러면 요거 내버려두고 납부고지 한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받은 날로부터 사유를 그래서 같이 해오라는 거야. 납반역. 그러니까 좀 쉽게 출제되면 이걸로 건질 거고 좀 우리 중상으로 좀 내보자. 그러면 요 사유를 장난치는 그래서 이렇게 해오라는 거야. 납반역. 수한역. 이렇게 해서 올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자, 아직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잡아놔요. 잡아놔요. 저는 자, 제일 아들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다 그랬더니 또 저번에는 지각하는 거 제일 싫다. 뭐 아빠는 싫은 것만 있네요. 그러더라고. 두 가지 제일 싫어요. 뭐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지각하는 거. 하늘이 두쩍 나도 힘들어요. 자, 그럼 저는 아예 죽으면 죽었지 지각은 안 합니다. 지각은 안 해요. 아니요, 또 오늘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애한테 그러는 거야. 애한테.
자, 옛날에는 이해를,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해를 되더라고요. 옛날에 종래에서 강의할 때요. 종래에서 강의할 때 제가 한 10시에 문 걸어서 안 갔습니다. 그때는 문 걸어서 안 가고 강의를 했어요. 10시 이후는 못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새댁들은 그 시간에 뭐예요? 유치원을 보낼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출처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한 문제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주고요. 자,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9번에 무슨 사항이에요? 등록사항 정렬. 여기도 한 문제 올해 방금 요 페이지에서도 올해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등록사항 정정 중에서 별표를 다섯 개 놓고 올해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직권정정이야. 그 밑에 찾아봐요. 직권정정 있어요? 예, 직권정정 쪽에다 초점을 좀 맞춰놓으라고. 밑에 밑에 있죠. 박수. 직권정정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 10개 찾았죠? 그럼 10개 중에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몇 번이냐? 8번이 됩니다. 자, 8번과 관련돼서 토지 합병 등기 신청에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요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가로 안에 거기 가로 자, 토지 합필 등기 신청에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찾았어요? 거기에다 가로를 써요. 가로를 해놓고 이렇게 써놔요. 다만 자, 이렇게 써놔요. 다만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한 경우. 그래서 올해 요 8번이 자, 개정된 부분으로서. 그래서 올해 개정 부분이 되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직권정정사항은 반드시 출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초점을 직권정정에다 초점을 맞춰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다 이제 필기가 되어 있죠.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한번 써서 한번 자,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자,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크게 이제 간단하게 첫자를 한번 따볼게요. 다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사, 자, 건, 사건. 자, 여기 이제 신청. 자, 신청. 그 다음에 직. 그렇죠, 직. 자, 여기는 뭐예요? 경, 경입니다. 그 다음에 면, 면, 경, 면. 이렇게 이제. 자, 새로운 신문들로 써놔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니까. 자, 그러면 성, 그 다음에 판, 성판입니다.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써놔봐요. 써놓고 자기가 어차피 내용 외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써놓고 자기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써놔서. 오늘은 지난번에 다 써놨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써서 한번 암기를 시키려고 그래요. 암기를 시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써놨으면 등록사항 정정은 크게 뭐가 있어요? 사실적 정면의 정정과 뭐예요? 권리적 정면의 정정. 자, 그러면 요 신이 뭐예요? 소유자 신청, 뭐요? 직권 정정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경계 면적이죠. 경계 면적. 경계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왜 사실인데 소유자 신청이 하느냐? 그럼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가 이제 건보라고 나오고요. 여기가 배종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몇 필지? 저 필지죠. 경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경계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면적.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관계니까 배종이거든. 그때는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이 안 돼. 소유자 신청 정정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배종인 게 뭐가 필요해? 승낙서. 승낙서를 써줘야 안 써줘? 안 써주죠. 왜? 자기 땅 뺏기는데? 그러면 건보라가 여기에 대한 경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신청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판이 뭐예요? 판결서.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질문이 많아요. 공시법 선생들도 이게 그냥 왜 질문이 많이 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사람 봐봐요. 지적 정리는 누가 덜 해야죠?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 무슨 측량을 하죠? 검사 측량을 하잖아. 검사 측량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때 경계면적은 자 지적성한층이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럼 권리관계의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그러면 측량을 해야 안 하죠? 하죠. 그래서 등록상 증정 측량 증가들은 반드시 첨부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시법 선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측량 성과들을 누가 가지고 돼 있냐? 지적성한층이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야. 검사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의 다툼이 있어서 얘네들이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면 이 측량 성과들을 아직까지 지적성한층이 못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13회 때 봐봐요. 땀중 경계 면적이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첨부할 서류를 골라라. 뭐예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직권 정정이라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러면 권리적 정면은 등이 뭐예요? 등기된 토지, 등이 등기된 토지. 등기된 토지는 등기소에 반응한 근거들이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등이 네 개야. 등, 등기 필증,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필정보, 등기 전산정보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 그러니까 등기소에는 그러면 소유자가 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성한층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정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미등기 토지 읽어봐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소위 지적성한층이 뜰 수 있느냐? 못 떼요.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만 가능해. 그래서 읽어봐요. 미, 가, 신. 이렇게 이제 미. 근데 이게 지금 나올 때가 되기는 했는데 안 나옵니다. 지문으로 나와서. 그래서 미, 가, 신.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한번 공부할 때 반복하면 돼. 사실적 정면과 권리적 정면의 정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신경 쓸 거는 봐봐요. 사실적 정면도 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리적 정면은 읽어봐요. 신청, 신청 다 있죠.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누가 신청해? 소유자가 신청.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게 대위 신청해서 그래서 대해된다라는 거야. 대위 신청. 그래서 작년 재정 법이 바뀌어서 이거 조심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위 신청도 올해 별표 5개짜리거든. 그러면 대위신청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뭐예요? 등록상 대상 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요 부분에서 정리 잘 해놓으면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점짜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점짜리가. 그래서 우리가 완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눈으로 쫙 읽어대면 됩니다. 그럼 요 관계에서 이제 요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면 가서 이제 우리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마무리 한번 접어자. 자, 의의가 나와있네. 자, 토지 소유자는 줄 쳐놔봐요. 자, 토지 소유자는 런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누가 발견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으니까 지적성한층 끝에 가봐요.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지문이 저는 왜 나오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문 자체가. 그럼 이번에는 그 뒤에 토지 지적성한층 줄 쳐놔봐요. 그러면 지적성한층은 자기 거잖아요. 그럼 축침은 어디로? 직권으로. 그래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증정할 수 있다라는. 근데 이 지문이 왜 저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사람들도 왜 그걸 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으니까 지적성한층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지적성한층이 발견했으니까 표시는 힘을 쓰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문은 이제 맛배기로 그냥 저 워밍업 정도로 넣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정상으로서 토지 표시 권리의 사실, 그러면 경자 행강편, 면자 행강편, 툭쳐서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행강편, 툭지문 성자 행강편, 그 다음 밑에 판결서, 그래서 재판 등본. 그러면 이거를 하는 거잖아. 이해가 돼서. 그러면 신청 정정으로서 경자 면적, 읽어봐요. 승낙서 뭐야? 판결서,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라는 거야. 자, 그럼 거기 밑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걸리죠. 그래서 한번 등자에다 등 하게 놓고, 등 필필장, 등, 등기 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면 등, 등기 완료 통지서. 뭐 등기서에 발행한 거는 일단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 그럼 26제 때 한번 가볼까요? 잠정 소유자의 가능성으로서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것. 1번, 등기 필정.
등기상 증명서 2번, 3번의 등기 전산 정보 자료, 4번 등기 접수장, 5번 등기 완료 등기서. 정답은 등기 접수장. 그게 26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거는 상식적으로 봐봐요. 옛날에 그게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15회 기출문제입니다. 봐봐요. 다음 중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아닌가? 1번 등, 2번 등, 3번 등, 4번 등, 5호. 호가 뭐예요? 이게 호적 동반이거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근데, 자, 호적 동반이 이제 가족 관계 등록으로 바뀌었죠. 근데, 출제원이 이제 등등등을 해놨더니 출제원이 작년에 이것까지 등으로 바뀌었어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뭐예요? 1번도 등, 2번도 등, 3번도 등, 4번도 등, 5번도 등. 아, 큰일 났다. 그 선생이 등등등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 내용 중에 딱 보니까 등기 접수증. 등기 접수증이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옆에, 그러면 여기는 옆에 뭐가 가능하느냐. 직권 신청 둘 다 가능하고, 미등기 토지는 미동그라미,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가동그라미, 그래서 신. 그 옆에 아마 미가신이라고 써놨을 겁니다. 그래서 미가신.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직권 증정이네요. 자, 직권 증정, 그러면 직권 증정은 일단은,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이해관계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럼 선생님, 저는 다 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몇 개만 해놔요? 몇 개만. 나올 수 있는 거. 자, 1번 체크예요. 자, 토지이동.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될 때. 그러면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를 거기에다 형광펜다 하거나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장난치느냐? 소유자 정리 계리서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친다고. 자, 그럼 봐봐요. 우리 토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그 떼볼 근거 자료가 몇 개가 있어요? 자, 세 개, 네 개가 있죠. 토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네 개는 떼봐야 돼. 기본적으로 뭐 떼봐야 돼? 토지 대장. 또 하나는 지적도.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또 하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족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봐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더니요.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족보야, 족보. 토지의 족보예요. 사람한테도 족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아직 눈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죠? 자, 그럼 벌써 봐봐요. 공부가 된 사람은 이거 읽어봐요. 그럼 뭐라고 읽어요? 개발, 그렇죠. 개발이라고 읽거든. 개발. 자, 우리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관리적 증명이죠. 우리는 공법은 무슨 증명? 개발. 그러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서 배워? 그래서 공법에서 배우는 거야.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단어를 배운다고. 이용은 개발이거든. 개발. 그러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는 그래서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우리 지적 파트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뻔해. 직권정정사. 요 1번은 이렇게 장난친다고. 소유자 정리 계리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X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다르게 정리된 경우. 그러면 1번은 X죠. 그러면 1번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두고 딱 안 하려면 10개를 못 외우겠다면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요. 2번은 지적된 면적이 등록된 필지가 그게 행강편잖아요. 면적의 증감 없이 행강편서 놓고 이치. 무슨 정정이? 이치 정정. 왜 이때는 직권 정정이 될까요? 면적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알아서 정정을 해준다. 만약에 여기 봐봐. 여기 아까 읽었던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그때는 소유자 신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확인해 둘 거는, 거기 이제 6번을 한번 봐봐요. 6번. 자,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에서 지적공배 등록사항을 증정한 경우 찾았어요? 왜 6번을 체크해 두라고 그랬을까요? 올해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가 올해 2.53자리야. 그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옆에다가 이제 좀 조심할 거는, 자, 주의를 하나 써놔요. 그 옆에다 주의.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그러면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이때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적 측량 누가 해요? 지적 기술자가 하잖아. 그럼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다음 중, 나 이런 것 중에서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그러면 요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하네. 첫 번째, 지적 기술자 처벌받아야 되겠죠. 지적 기술자 징계 사유가 되네. 징계 사유가 되고요. 징계 사유. 그럼 두 번째는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는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 절차가 되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대상이 되는 거네. 적부 심사 대상. 적부 심사. 자, 적부 심사 재심사 대상이 되네. 재심사 대상이 되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재심사 대상으로서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무슨 정정이다. 이게 바로 직권 정정이 되는 거야. 직권.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권 정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두 가지 사유죠. 지적 기술자의 징계 사유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와 재심사의 대상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 그때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6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번을 보니까 뭐가 다 나왔느냐. 6번. 지적위원회의 지적증량, 적부심사, 의결서류에서 지적공배 등록상을 증정하는 경우 이때는 무슨 정경이다? 직권정경이야. 그러니까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증량 잘못한 경우는 지적결자의 징계사유며 지적증량, 적부심사, 재심사의 대상은 될지언정 거기에 대한 요거에 대한 결과물이 무슨 정경이다? 직권정경이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둘 거는 그 밑으로 가봐요. 8번. 8번이 가장 중요해. 자, 토지 합별 등기 신청이 가까이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찾았어요. 그때는 요번에 개정됨으로써 다만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한 경우. 그럼 다음 중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언제나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요 지문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다만 A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A 조건, 요거 하나에서만 직권정정 사유라는 거예요. 올해 요 지문이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어떻게 출제될지 한번 그 의미가 궁금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포인트 잡고요. 또 하나 잡는다면 15년 만에 또 한번 출제될 수 있는 게 아까 했던 자,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 초과.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정도를 하나, 그럼 선생님 더 줄여줘. 1번. 자,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8번이라도 꼭 잡고 가요. 1번, 8번. 이 정도 하는데도 힘들어요. 이 정도 하는데도. 그러면 직권정정사유. 그래서 요 직권정정사유 올해 반드시 출제됩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 이제 자기가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눈만 익히면 돼요.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신청, 직권, 변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정량성과 등 권리적 측면으로서 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 객관식이니까 등등등등 신청, 직권, 미등기 토지는 미가신.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사항 정정은 신청이 아니니까 대의 신청이 죄무된다, 제외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두 개 테마를 했어요. 자, 축척 변경과 뭐예요? 등록상 정정. 요 두 개는 5점짜리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놓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축적 변경 절차. 특히 정 안 하겠다면 납부. 납부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납부쌈. 그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은 등록상 정정 다 안 하겠다. 직권 정정 정도는 한번 꼭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줄여준다고, 나중에. 이제 일단은 요게 포인트라는 걸 크게 잡아놓고, 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숙제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페이지만 해놔도 올해 5점이야. 한번 봐봐요. 그래서 지적. 근데 보면 등기는 그러면 지적은 찍어주면 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등기는 찍어주면 안 나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변형이 돼서 그래요, 변형. 지문이. 나온 테마는 15개 테마가 있어요.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길을 자꾸 열어놓고 이해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축적 변경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잘 해놔야 돼요. 축적 변경, 납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요거 잡고. 직권 정정 10개.
자, 잘 잡아놔요. 특히, 자, 합병한 경우, 합의한 경우, 지적 소관지 착오로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 무슨 정경이다? 직권 정경이다. 다시 그거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 좀 이따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요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부분, 넉넉한 정정 대상 조치는 대의 신청에서 마련된다. 제외. 그래서 여기 담나면 요 부분까지 해서 간접적으로 해서 7.5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합니다.